준비합니다. 민스와 함께합니다. 갑니다. 뱃나 할머니 같은 말. 그러게. 응?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축사법에 또 어렸을 때 종사하셨기 때문에. 뱀이 실제로 나왔지 그때는. 진짜 나왔어요? 휘파람 보면요? 미친 거 아니야. 뱀 본 적 있어? 응? 실제 뱀 본 적 있어? 그냥 이렇게 동물원 말고 지나가다 어? 뱀이다. 우리 당연히 보지 시골사는데. 우리는 부엌이 이렇게 이제 그 아궁이였거든 시골이니까 목장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아궁이가 이렇게 부엌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약간 터울 있잖아. 뱀이 들어왔다가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가보면 그 부엌 거기서 막 구렁이가 구렁이 큰 거는 나는 아주 큰 거는 못 봤고 근데 뱀은 많이 봤지. 난 이천에 뱀을 한 번도 본 적이 군대에서도. 진짜요? 응. 서울 토박이지. 너무 드문 일인데. 선유도 공원에도 있는데 심지어. 뱀. 아, 그러니까 거기 써 있고 내가 저번에 한번 그 저기 안양천 쪽에. 가가지고 미식축구공 혼자 던지기 했었거든. 그거 왜 혼자 던지? 아니 이게 던졌는데 받을 사람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슬픈 얘기인가요? 풀숲 쪽으로 던졌어. 근데 풀숲에 딱 들어갔는데 어 여기 뱀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뱀은 많을 텐데. 그러니까 풀숲이 이 정도 길이만데도 뱀은 확 나올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정말 많았고 우리 나 어렸을 때는. 그래가지고 미식축구공을 던지면 딱 들어가는 그물을 샀어 아마존에서. 우리 이제 목장을 하면 뭘 했냐면 목장을 했으니까 꿀 뱀다고 하는데 풀을 베서 준다고 소를. 그때 뱀이 나온다?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풀을 베면 무조건 뱀이 있어. 그거 어떻게 위험해서? 아 근데 그 그렇게 막 뱀이 무슨 영화에 보는 것처럼 사람 보면 막 아가지고 안 물어. 근데 갑자기 크 물리면. 아 그치 위험하지. 그러면 이제 진짜 뭐 그때 그래서 뭐 백반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백반? 뱀을 쫓는 게 백반이야. 아, 어, 맞아, 진짜 맞아, 모르는구나. 맞아. 이거 바르는 그 백반. 네, 그래서 백반 같은 걸 좀 해놓으면 거기 이제 뱀이 좀 한다든지. 뱀한테 물려서 능구렁이가 되신 건가요? 아, 벌에는 많이 쏘여 봤는데 뱀은. 뱀 진짜 많았어. 그래서 예전에 시골에는 어른들은 뱀 많이 잡아먹었지. 진짜 많이 잡아먹었지. 하긴 뱀이 도망가겠네 어르신들한테는 먹히니까. 엄청 먹었어. 우리나라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뱀, 안 좋은 게 까치독사인가? 뱀술보다는 그냥 구워 드셨지. 구워서? 응. 어떻게 하냐면 여기 대가리 밑에 여기를 딱 해가지고 쭉 하면 내장하고 한꺼번에 빠져. 그러면 그냥 꼼장어 같은 거지 꼼장어. 어른들한테는. 근데 지금은 안 먹지.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기생충 엄청 많죠. 사실. 구우면 상관없죠. 아무래도 야생이니까. 술 담그면 사실 좀 안 좋을 거예요. 생식으로. 그래서 이게 독사 같은 거를 술 담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뱀이 이렇게 쓴다고. 왜냐면 나가려고. 술 담그면. 그래서 대가리가 위로 가 있대요. 항상. 그러면 처음에 초창 이게 뱀술을 보면 위에 독이 이렇게 빠져나간 그게 이렇게 보여.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이제 독이니까. 의학적으로 뱀술이 진짜 좋은 건가? 아유, 뭘 좋아. 개고기 좋다 이거 다 이제 옛날 먹을 거 없으니까 그때는 단백질 보충하려고 했던 거지. 뱀술은 어쨌든 그 독을 가지고 약간 부스트 효과를 내리려고 한 거잖아. 근데 그게 실제로 있는 건지 아니면 위험한 건지. 알코올 먹으면 되지 그냥. 술 좀 먹으면 되지 뭘. 그 뭐 그 독사 뱀술 담가놨는데 시간 한참 지난 다음에 열었는데 뱀이 튀어나와서 물었다 그러던데. 이거 뻥인가? 야 이 씨. 왜 미라가 뛰쳐나가지고 했다 그러지? 왠지 뱀은 다 될 것 같아. 슬리데린의 상징이잖아. 어? 근데 실제로
중국에서 1년 만에 열었는데 튀어나왔다고 하는데 이미 거기 장소가 불분명하잖아. 중국 어디서? 심지어 더 불분명한 건 나무위키에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라고 돼 있으니까 이미 출처 불분명이잖아. 1년. 나도 그걸 읽은 것 같긴 해. 최악의 최악의 원전이네요. 바다뱀이 독이 그렇게 많다 그러던데. 바다뱀도 있는 게 없고 없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뭐가 이렇게 확 닿으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거 또 진짜 신기한 게 우리는 또 뭐가 있었냐면 시골에는 목장을 할 때 어미가 새끼를 송아지를 낳다가 안 좋아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약간 새로워가지고 갑자기 TMI 막 억지로 들어야 돼. 그러면 아니 엄청 길게 얘기하지. 그럼 이제 얘가 막 힘이 없어. 그러면 좀 돈이 있을 때는 낙지를 사서 낙지를 집어던져줘. 그러면 진짜 소가 그냥 낙지를 막 어자자자 먹고 그다음 막걸리 이만큼 통 받아준 걸 먹고 술기운을 잃어서. 근데 이제 그거는 진짜 좀 막걸리를 뭐, 막걸리 술기운을 이렇게 쓰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목장하신 분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낙지랑 막걸리를 이런 이제 해준다. 바켓에다 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옛날에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낙 뱀을 잡아. 뱀을 잡아가지고 오. 소한테 던져주면 소가 아작아작 먹어. 그거를? 응, 아작아작 먹어 그냥. 야 응. 물리는 거 신경도 안 쓰겠네, 걔 소는. 그럼 이게 물려도 그냥 이렇게 살짝 구워 걔들한테 여드름처럼. 소야. 걔가 코가 씨 이만한데. 아 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막 씹어 먹어. 그다음에 물리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우리 닭도 길렀는데 닭은 이제 뭐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목장이니까 띄워놓는 닭들 거기다가 두. 아예 사료나 풀을 아예 안 주고 뱀하고 개구리만 잡아서 계속 떠줘. 그러니까 육식을 시키는 거야 닭을. 그거를 며칠 기간은 잘 기억 안 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닭이 털이 다 빠져. 독뱀이 빠지면서 아니 그러니까 얘가 육식을 계속 하니까 털이 다 빠지면서 얘가 이만한데 빨개져. 그걸 약닭이라고 먹었어 옛날에 시골에서. 자연탈모. 헐크대는 이거 아시는 분이 없나? 나만 아나? 다 몰라 아주 여기 다. 저게 도대체 언제적 얘기십니까? 다 그럴 형 한국에서 큰 거 아니냐고. 전래도화인가요? 9시 내 고향 같네요. 50 이전 이야기는 한국인의 밥상. 네. 문성형의 유년 시절은 축산업에 또 이렇게 아 제가 진짜 오래 했죠. 그래서 대학교 때 농활 가서 목장 일을 하러 가면 저 목장 하신 분들이 놀랐어요. 그분들이 막 이렇게 특히 이제 저런 분 많았잖아요. 이렇게 귀농하신 사람들. 정말 목장 일을 몰라.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목장을 해가지고 제가 송아지도 제가 봤거든요. 아 송아지 받아 내가 태어날 때 받았고. 아. 근데 막 그 귀농한 사람들 모르잖아. 그럼 내가 막 가르쳐 주면 뭐 하다 왔냐고. 아 골목 목장. 야, 귀농한 사람들한테 야단칠 수 있겠네. 학생이 가가지고. 진짜 오래 했지. 분홍의 아들 북문성. 근데 왜 축구 전문가가 됐냐? 축산 전문. 숭실대 목장할 건가요? 그래서 진짜 그 우리 펠경 선생님이 나와서 한번 뉴스 공장에 같이 출연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 어, 동물 복지 얘기하면서 사료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꾸 뭐라 그러죠? 먹을 때 뭐 많다 그러지? 부드러운 거? 마블링. 마블링! 마블링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료를 그런 식으로 주지 말고 풀이나 이런 천연 사료를 주셔야 된다. 근데 제 지금 저의 그 목장을 했던 주위에 친구들이 아직도 목장하는 애들이 있는데 문자를 가장 많이 받았잖아. 왜? 학생공론? 현실과... 야! 너 왜 가만히 있냐 목장의 아들이? 빨리 얘기해라. 어, 목장의 아들이 그 앞에서는 침묵했다. 한마디로 했어, 한마디로. 그거, 그러면은, 저기, 수치가 안 맞을 텐데. 축구 전문가가 왜 갑자기 여기 말을 섞으세요? 가만히 있었죠. 난 개인적으로 마블링이 너무 많으면 맛이 없는 거야. 오히려 나는 좀 약간 질긴 듯한 고기가 맛있고. 삼계탕도 그 부들부들한 그 병아리, 약병아리 말고 그, 그냥
근데 좀 큰다, 큰다. 토종닭. 어, 질긴 거. 그런 게 맛있어. 시골 가서 먹는 거. 근데 이게 입맛이 길들여진 거지.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는 확실히 익혀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게 맛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 어. 돼지고기도 모든 고기를 그렇게 익힌 맛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유통망이 안 좋으니까 돼지고기가 신선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동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건 똑같은 방식이거든. 옛날에 냉장고 없으니까 돼지고기 유통하다가 쉬니까 그걸 먹고 사람들이 죽은 거거든. 그러니까 먹지 말거나 중동에서는 아니면 우리는 아예 바짝 익혀라. 근데 지금도 그게 넘어오잖아. 마치 그래서 그게 맛있다고 착각을 하거든. 그게 화로도 마찬가지야. 살아있는 생선을 바로 죽이면 우린 그걸 먹으면서 쫄깃하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그게 쫄깃한 게 절대 아니에요. 사후경직 일어나.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는 걸 죽이면 바로 굳어. 우리도 목장할 때 애가 전기선 물고 죽는 게 있거든요. 소가. 가끔씩. 잘못 얘가 물어가지고. 그럼 뻗어 이렇게 죽어. 그러면 진짜 돌처럼 굳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팔려면 어떻게 되냐. 마장동에 팔려면 바로 칼을 들고 가서 목덜미를 해서 피를 다 빼버려요. 그래야 겨우 고깃값도 받을 수 있어. 고깃값이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다 사후경직이 일어나거든. 회도 똑같은데 그 찔김을 우리는 쫄깃하다고 기억하고 그걸 맛있다고 얘기해버리지. 축산 전문가, 축구 전문가가 아니야. 축구 얘기할 때보다 더 집중해. 형 소판 돈으로 축구 본 건가요? 축구 보는데 소 팔아야 돼? 아 막내 작가 기강잡기. 사정 없는 아이 컨택하면서 눈을 마주칠 수가 없는 눈 계속 까는데 계속 피를 다 빼야 돼. 사후 경직이라서. 진짜.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먹는 거에 관련해서. 축협. 축협 진짜. 야, 진정은 축협. 축협에서 축협으로. 자, 가겠습니다. 나온 군인들이 듣기 싫은 말 이름은 또 나왔어. 언제 복귀해? 소판 돈으로 현대그룹 세웠다는 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 이렇게 축구랑 축산 뭐 이런 거는 막 이게 통하네. 축협이 그래서 축협입니다. 잠시만요. 아 형도 북한에 소 보냈어? 그때 소 떼방국이 몇 마리 간 거야? 300 마리? 그렇게 아주 많이 보내진 않았을까. 상징적인 거지.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존박 폴링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휴가 나온 군인들이 듣기 싫은 말 1위는 또 나왔어. 언제 복귀해? 였습니다. 국방일보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아, 모처럼 휴가 나왔는데 또 나왔냐? 언제 복귀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서운하죠. 군대 갔다 온 분들이나 휴가를 나와서 이런 얘기를 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들 겪으셨을 겁니다. 군대 안에서의 시간과 군대 밖에서의 시간이 전혀 다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그 밖에 휴가 나온 군인이 듣기 싫은 말로는 전역하고 뭐 할 거냐? 언제 전역하냐? 요즘 군대 편하다며? 좋아져서. 나 때는 말이야. 요즘 군대가 편한가 봐. 얼굴 좋네. 이런 얘기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리 뭐 군대가 옛날에 비해서 좋아진 건 맞겠지만, 예, 사회가 발전한 속도보다 한없이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간격은 더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채팅창도 요새 캠프지라고 하신 분들 있고, 예, 군대가 놀러 가는 데는 아니잖아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그 휴가 나온 육군 장병들에게 고생한다, 수고한다라는 말 한마디가 힘든 건 아니니까. 한마디 잘 해주시고요. 추석 명절 때는 이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센스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센스가 완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평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 아무튼 내일이 추석이지만 국군의 날이기도 해서 오프닝에서 군인들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추석 명절 연휴는 비참 코너로 매콤하게 시작하는 게 좋겠죠. 신입 작가가 상상도 못한 정체의 코너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로 부끄럼 한가득한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들어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막내로 3년 동안 일하던 권우희 작가가 KBS로 떠났습니다. 예, 작가들은 이렇게 방송사들을 이동을 많이 하게 되고요. 새로 또 작가가 와서 나중에 따로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소교 누나로 통하고 있습니다. 예, 삼국지의 대교 소교에서 원래 있던 조혜정 작가랑 신입 작가가 뭔가 닮았다 이런 얘기와 함께 예. 말도 안 되는 논쟁이죠. 예. 이름 알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얘기해드릴게요. 거의 홈페이지에 안 올라갔나요? 홈페이지에 자동 올라가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자,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로도 사연 보내주세요. 박문성 해설위원과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베텐 메인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녹음 일정 확인하시고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생녹방 때나 생방 때나 배성재 검색하시면 됩니다. 라이브로 뜨는 거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생녹방 때는 배성재 텐 괄호치고 찐 이 채널일 거고 생방송 중일 때도 동시 송출이 되는데 그때는 그냥 SBS 배성재 텐 이렇게 채널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응하세요.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KFA 공식 사용구 나쏘에서 최고급 축구공 투지 FA, 구도로 통닭 T오더기업에서 매장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 통닭, 호치킨, 올바른 소파 자코모, 미래 신용정보, 60개 치킨, 반올림 피자샵, 파리크라상, 유한양행 지르텍, 배제학당 배제대학교, 이브자리, 자담치킨, 삼성화재 다이렉트, 베스킨라빈스와 함께합니다. 잠깐만 있어봐. 지금부터 벌써 귀성이 시작됐나? 네. 그쵸? 네. 아까 산등까지. 막히나? 막히기 시작했대요. 서울이? 오늘 부산까지 네, 6시간 넘는 오늘 막 차로 서울 시내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차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SRT나 이런 것도 저거 이렇게 띄어서 했다며? 다 안 하고. 그게 한 백신 안에 있으면 의미가 있나? 뭐 마스크 써야죠. 그 안에 있으면 식사도 최대한 안 하고. 식사는 아예 요새 불가해요. 그렇죠. 네, 출장 다니는데. 음료는? 음료 정도는 괜찮은데 밥은 아예 불가. 간단한 게 좋지 않을까요? 이 밀폐된 공간에서. 자, 갑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이주형님, 해외 생활 중에 볼 일이 있어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다녀왔습니다. 1,000만원짜리 커피가 자꾸 생각나서 각별히 조심하면서 다녀왔네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제가 그곳에 들른 지 거의 지금 10개월 정도가 됐네요.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운이 나쁘면서도 좋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커피 한잔 사러 잠깐 주차했다가 차량 탈탈 털려서 거의 친구와 함께 1,0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여행 자체는 크게 망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즉시 경찰 신고도 했고 그 즉시 문 닫기 전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바로 찾아가서 바로 임시 여권을 발급받아서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은 회수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여행을 망치진 않고 계속 네, 그대로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던 거. 항상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그 영사님 생각이 납니다. 예,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이고요. 빨리 처리해 주셔가지고. 예, 제가 그때 그 땡스타에다가 털린 직후에 이렇게 올렸는데 도착하니까 그곳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폐를 끼쳤는데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예. 영사님이 저보다 어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참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또 들었습니다. 도라이버님, 주위 동료들이 다 마스크 스트랩을 하고 다녀서 저도 하나 살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배형은 마스크 스트랩 쓰시나요? 저도 사실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요즘 귀 뒤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좀 이렇게 느슨한 게 있으면 좋겠는데 또 너무 느슨하면 그 구멍 숭숭 새는 거니까요.
4092님, 간만에 일찍 잠자려고 누웠는데 화재 경보기가 울려서 확 깼네요. 누가 복도에서 담배 피워서라는데 정말 짜증나 죽겠습니다. 하, 최악이죠. 요즘 아파트는 거의 다 금연인데. 복도에서 그렇게 피지 말라고 해도 담배 피지 마세요 라고 써있는 그 문구에다가 담배불로 지지더라고요. 후후, 난 여기서 피워. 약간 그 흡연자들의 그 묘한 허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금지 팻말을 보면 내가 담뱃불로 지질 수 있어, 조용히. 뭐 이런 느낌. 예. 어휴, 절레절레. 예. 자, 퀴즈 맙시다. 커튼복님, 일기 쓰는 용도로 인별그램 계정을 팠는데 알고 보니 비공개를 안 했더군요. 팀장님 욕을 진짜 많이 써놨는데 보셨을까봐 무섭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검색이 아주 쉽습니다. 예. 이 사람이 SNS 있나? 검색하면 다 나와요. 퇴사 확정이라고 하신 분 있고, 유병 장수 하시길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뭐, 팀장님 욕을 이제 와서라도 뭐 한 사행시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자, 아무튼, 빨리 비공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추석날 결혼 안 하냐 소리 들을 게 뻔한데 집콕하고 고향 안 가서 너무 좋죠? 추석날 여친 없냐고 모태 솔로냐고 무시하는 사촌 안 봐서 너무 좋죠? 추석날 자꾸 후손주 궁금해하는 어르신들 관심을 벗어나서 마음 편하죠? 풍성한 한가위에 마음은 풍성하지 못하고 앙상한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추석 명절에 만나는 깃털같이 가벼운 삼촌 박문성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제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추석 연휴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돈 벌어야죠. 돈 번다. 에이. 중개하시고. 그렇죠. 풍선 에이. 벌고. 이게 뭐 유럽은 추석이 없잖아요. 예. 에이. 유럽 축구 사이클에 또 맞춰봐요. 아, 난 유럽 인간이다. 돈이 거기 있다는 거죠. 유럽형 인간이다. 돈은 유럽에 있다. 아, 그렇군요. 예. 딸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첫째가 그렇죠. 예. 명절 같은 때 아빠랑 뭔가 좀 붙어 있어야 되고 이러면 불편하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그래도 아빠랑 같이 있어서 좋다 말이라도. 첫째는 좀 불편해하는 거고. 첫째가 불편해하고. 네. 둘째, 셋째는 아직은. 네, 있으면 좋아하죠. 있으면 네. 좋아하는 스타일. 네. 예. 말도 안 걸 시기라고 하신 분 있고, 돈 줄 때만 편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건 맞아요. 예. 돈을 주면 갑자기 생전 안 했던 사랑합니다 아빠 이런 걸 얘기해요. 아, 문자로 말은 안 합니다. 부전 여전이네요. 입금해 주면 리액션이 확실하네요. 사랑합니다, 예. 그러면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사춘기 딸과? 그런 마음 자체를 먹지 말아야 돼요. 아, 사춘기 에이. 딸과 아빠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안 돼요. 어차피 필요하면 자기가 하고. 네. 이말려 작가 얘기하는 신조 있죠? 안 하면 지만 손해지. 어차피 경제권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날 찾아라. 그러니까 한참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는데 한참 심할 때는 이 전두엽 쪽이 없어요. 예. 가지고 예. 주하고 서술하고 호응이 안 돼요. 한 문장의 주제가 세 가지 정도 섞여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그런 말이 나와요. 아, 황무성 의원이 취했을 때 들어본 것 같긴 해요. 그런 거.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따님들이 배텐 나가서 우리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네. 예. 혹시 뭐 이제는 포기하셨나요? 딸들이? 얘기 자체를 안 하는데. 안 한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명절이 되면 유부남으로서 좋은 점, 나쁜 점이 뭡니까? 유부남으로요? 예. 일단 뭐 사랑하는 아내와 오래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죠. 명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죠? 이거는 감시받고 있는 멘트인데. 그렇지만, 예? 예. 계속 같이 있어야 되니까 명절에는. 예. 외운 듯이 나왔어요, 방금. 채팅창에 진짜 거짓된 소리다라고 하신 분 있고. 단점도 혹시 그건가요? 단점은 이제 돈이 좀 많이 저는 사실 장점을 여쭤봤습니다. 아,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돈이 좀 든다. 예, 가족들이 많아지면. 아, 가족들이 많아요. 당연한 거죠. 예.
너무 기출 문제를 드렸나요? 다음에 기출 변형 나가니까 대비하시고. 네. 자, 폐교육 아니겠습니까? 아, 추석 때 꼭 먹고 지나가야 될 음식 하나 추천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베텐러들은 사실 명절 음식 안 드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요즘 좀 이거 내가 먹어봤는데, 이거 괜찮더라. 이런 메뉴.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 뭐 먹는 게 조금 귀했거나 이럴 때는 예. 뭐 고기도 먹고 뭐도 뭐 갈비도 먹고 뭐 이렇다고 했는데 뭐 이번에는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이 찾아뵙지 못하니까 그런 건 있는데 저는 요새는 명절 때 뭐 먹을까 그러면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줬던 엄마가 해줬던 그 음식 그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 그때 맞아 엄마가 나 클 때 뭐 해줬었는데 그게 뭐지? 그걸 먹는 게 되게 명절에는 요새는 재밌어요. 좋고. 네, 막 물어봐요. 저 어렸을 때 뭐 해줬는데 엄마 그거 뭐였어? 이렇게. 네. 그렇군요. 나머지는 뭐 우리 다 먹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신여사님 요리가 별론가요? 그 보통 그 부부 관련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네. 보통 아, 엄마 밥이 짱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눈치 없는 남편. 옆에서 굉장히 신경 쓰이는 아내. 뭐 이런 클리셰가 있지 않습니까? 아, 티 났나요? 얼마 전에 뭘 했는데 심하더라고요. 아 지금 신여사님을 대놓고? 아우 너무 심했어요. 이번에 심했다? 네. 무슨 메뉴였습니까? 뭐 근데 제가 저 간을 다시 싹 했거든요. 어 내가 먹어봤는데 이거 아니어서 완전 뒤집어 엎었다. 너무 심했어요. 어 지금 방송 중에 요리 디스를 반찬 투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뭐 아이, 그래가지고 메뉴가 뭐였는데요? 아 저는 웬만하면 요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날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하. 뭐였더라 아. 꿀 넣은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간 큰 남편이라고 하신 분 있고 곧 혼자 밥 드시겠어요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꿀 김치찌개 나간다고 다음에. 그래요. 자 요즘 한창 위켄드 게임 예능 촬영 중입니다. 어, KBS의 e스포츠 예능. 네네. 예. 0993님이 문성형님 KBS에 새로 들어간 프로그램 홍보를 SBS에서 빵빵하게 해주고 있으니까 베텐의 안정환 이을용 콤비 섭외 좀 해주십시오. 마피아 한번 갑시다. 마피아자고요? 예. 네, 제가 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 아, 예. 정말요? 아, 뭐 얘기하면 되죠, 뭐. 그래요. 얘기는 해볼 수 있다. 어, 임재성님이 박문성님께 이거 꼭 물어봐 주세요. 안정환 대 이을용 하나 둘 셋. 이을용. 어? 네. 오, 왜죠? 일단 뭐 아느님은 워낙 뭐 팬들도 많을 거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율용 선수가 되게 좀 어렵게 이렇게 사실 했었거든요. 예, 뭐요? 그때부터 이렇게 선수생활 되게 어렵게 처음에 아, 시작했다가 예.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을룡타 맞기 싫어서 그래요. 아 을룡타가 술 사줬구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예. 그 지금 아들 태석이가 연령별 대표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돌잔치 때도 가가지고 제가 아 내가 좀 더 친분이 있다. 네, 그랬던 태세가 벌써 대표팀 돼가지고. 안정환 선수 굉장히 그 어렸을 때 좀 어려웠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몰라요 저는. 아 나랑 관련 없는 얘기다. 몰라요. 야 이렇게 또 나랑 친해야 된다. 그럼요, 다 이 아, 사람이 그런 거죠. 안내는 나랑 좀 거리두기 하고 있다. 거리까지는 아닌데. 그래요. 언젠가 뭐 이외의 문제로 또 걸리겠죠. 금반지 인맥이 짱이다. 태석 코인.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잘 되셨으면 좋겠고 진짜 네, 저도 이 두 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진짜 안정환, 이을용 이 두 분 진짜 한번 뵀으면 좋겠네요. 언제 한번 좀 들어오시죠? 아, 뭐 중계석에서 많이 뵀죠. 옆자리에 네. 앉아 계셨기 때문에. 아니 이 프로에 못 들어오나요, 같이? 아 제가 오라고요? 네. 아 우리 저 남이춘도 여기 한번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KBS에서 네. 다 이 베텐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서 다들 건져가시더라고요. 아 실제로 여기 모니터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뭐 저는 거기 있었어요. 예전에. 1년 반 정도 있었어요. 네, 그랬었고. 아니, 저한테 지금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성재형 명절인데 고향 방문하라고. 아, 여기가 고향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코너 속의 코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번 주에 측은 프로축구 K리그 다득점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울산현대와 전북현대 추석 후 1위 팀은 어딜지를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어렵다. 예. 지금 역대급 우승 경합이 그렇습니다. 가지고. 뭐 지난해에도 그렇긴 했지만 네네. 이번에도 울산 대 전북. 10월 2일에 울산 대 상주 경기 있고요. 10월 3일에는 전북 대 포항 경기 있어서 선두 자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FA컵 결승전에 또 만나게 돼 가지고 예. 그 팀이 울산하고 전북이 이래저래 그렇습니다. 자,
가만 있어봐. 지난 축구 결과 얘기 안 해서 하나? 손흥민 골 넣는다, 못 넣는다. 그거 얘기해야 되지 않나? 뉴캐슬 전. 얘기해도 돼요? 그거 하나였나? 네. 뉴캐슬 전? 네. 근데 부상. 부상당해서? 그래서. 네,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맞췄는데! 저희랑 상관없는 얘기. 지난주에 있습니다. 자, FA컵 결승전에 또 만나. 아무간 손흥민은 예측하지 않는 걸로. 자, 예측을 맞아도. 어, 맞췄는데. 맞아, 맞아, 맞췄어. 저 부상당했던 얘기 듣고 제일 먼저 이게 떠올라서. 자, 갑니다. 네. 자, 참고로 지난주는 예측이 어떻게 맞았는데. 네. 그냥 맞았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측 좀 잘해주세요. 아, 자, 네. 울산 전북 팬들도 민감합니다. 바펠레 선택은? 울산 하겠습니다. 아, 울산이 뭐요? 뭐? 울산이 어쨌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끝냅시다. 아, 울산이 점점점. 아, 이게 더 불안하고 이상합니다. 야, 울산. 예. 예, 울산. 예, 울산. 이청 선수가 좀 다치어서 대표팀도 그렇게 예. 됐더라고요. 울산이 그래서 이제 1위 간다. 1위 간다? 네. 아, 울산 1위 간다. 네. 아, 도훈이 형 시계 풀었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예. 이거 풀어가지고. 아, 뭐, 예, 예. 시계자 형님. 그래요. 네. 자, 그럼 이 경기 결과는 두 경기 끝나고 연휴 지나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안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과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치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뻥뻥 차이는 건 연애 말고 축구만 하시라고 최고급 축구공 보내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 문자들 보겠습니다. 네, 5957님. 검은색 옷을 자주 입고 다니는데요. 여자 후배가 선배는 빨간색이나 노란색 형광 컬러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제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스타일을 바꾸면 그린라이트일까요? 저는 이제 검은색 옷을 많이 입고 다니기 때문에 가끔 뭐 여자분들이 좀 밝은 색 어울릴 것 같아요. 뭐 다른 색은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그분들이 역시 내 말대로 했으니까 호감 뭐 이렇게 귀결되지 않아요. 예. 근데 이거는 빨간색과 노란색 형광 컬러는 화려한 쭈꾸미가 되는 겁니다. 예, 화려한 두더지. 예, 그냥 형광 쭈꾸미가 됩니다. 예, 눈에 잘 보이면 피하기 쉽기 때문에. 예. 레드라이트 이런 거네. 예, 검은색 옷을 입고 있으면 옆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 깜짝 놀랄 수 있는데. 아, 이건 저건데? 레드카드 옐로카드인데? 그러네요. 선배는 경고랑 퇴장을 한꺼번에 받았어요. 이런 느낌. 예. 그러네요. 그래요, 그래요. 그냥 밤에 잘 보이는 거랑 너는 경고 플러스 퇴장이야. 꺼져! 이런 느낌. 이걸 두 장 받으면 앞으로도 한 두세 경기 못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당분간 출전 정지. 예. 그냥 케찹과 머스터드 뿌린 쭈꾸미야 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무당개구리라고 하신 분인데, 이건 그냥 악담 아니에요? 무슨 근거도 없이. 그냥. 이건 그냥 멸시. 조롱. 저희 베테는 그래도 조금씩 그 법적인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약간의 근거가 걸려 있어야 돼요. 그치, 뭐 하나 이렇게 살짝 걸쳐야죠. 예, 그냥 넌 무당개구리야는 그냥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 무당개구리 왜 무시하냐고 하신 분도 있는데 이런 거 안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요. 사삼일호님. 결혼정보회사에서 영상 접견식을 했는데 여자분이 자꾸 윙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직구로 저 윙크하시는 거 보니까 저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했더니 정색하시면서 아니요. 속눈썹이 찔려서요. 저 차은우 씨 스타일 좋아해요. 라더군요. 이번에도 실패한 거겠죠? 너보고 눈 버렸네라고 하신 분 있고 속눈썹 찔린 것도 그럼 뻥이다. 일단 차은우 씨라고 장벽을 쌓은 거는 거의 가장 높은 장벽을 쌓은 거죠. 이건 넘을 수 없는 완전한 최상급 장벽. 전혀 이제 공성전을 할 수가 없는 수준. 예, 허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그래요. 자, 그리고 근거 없는 멸칭들이 많아요. 넌 차우차우야. 아니, 이게, 이건. 차! 차 있다고? 이거 야, 뭐야? 이거는 진짜 너무하네요. 어쨌든 철옹성을 쌓은 겁니다.
아, 이거 또 명절이라서 그런지 다들 독이 올랐어요 또. 미차 예. 올랐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차우는 나왔다고 넌 차우 차우야. 야 이거. 아 그래도 차우 차우 비싸지 않나요?라고 하신 분 있고 사연 보내신 분인가요? 자 그냥 악플러들이 모인 것 같아요 갑자기. 여러분 베테는 그냥 단순 악플러들은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자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 차우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이걸 듣네. 피디놈이 더하네. 명곡입니다 이 노래. 시작합니다.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자, 2부는 사연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신 분인데요. 서씨, 익명서님의 사연을 구성했습니다. 저는 여친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솔직히 전 좀 억울해서 그런데 헤어진 이유가 말이 되는지 판단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여친과 KTX를 타고 여행을 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 우리 그 열차 몇 호지? 아, 그리고 그 자리는 몇 번이야? 아, 좌석 번호? 그거 내 핸드폰에 있어. 나 지금 짐 챙기느라 바쁘니까 오빠가 봐봐. 어? 여기 비번이 잠겨있는데? 아니, 비번 뭐야 이거? 내 생일이야. 아! 생일. 아, 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생일이가 언제였더라? 그 7월 그 맞지? 그 뭐? 7월? 웬 7월? 아니 잘못한 아니 그 딴 생각한 거고 그 아 2월 뭐? 2월? 아니 6월인가 봐, 그지? 6월! 아, 6월이 왠지 익숙하다, 야. 그지? 아, 야. 뭐? 6월? 어, 이것도 아닌가? 아, 그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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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9월이다! 9월! 아, 미안해. 9월. 계속해봐. 9월이 그저 이제, 맞으면, 아, 이거 확실하다, 야. 9월 17일! 야, 이거 맞다. 아, 네. 잠깐 9월 17일. 아. 전여친 생일이잖아. 네 전여친 인별그램이 혜정 0917이던데. 아 어쩐지 아 익숙하더라. 아 이제 미안. 그럼 너 네 생일 그 언제였냐? 됐어. 우리 그만 헤어져.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여친 생일 기억 좀 못했다고 헤어질 일인가요? 챙겨야 할 기념일들이 너무 많은데. 여친 생일 기억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억울해요. 그래요. 전 여친 생일은 기억이 났는데 현 여친 생일은 기억을 못했다. 예. 그래요. 아무튼 헤어진 이유가 말이 되는지 판단해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면 헤어질만 하다? 네, 뭐 당연히 그러긴 하는데 아니, 저는 사실 그 제가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을 한번 겪은 게 있어가지고 신여사님 생일을? 아, 아니요. 저희 신여사님께서는 굉장히 쉬운 생일입니다. 네. 아주 그 모든 분들이 즐기는 예. 그 날짜, 12월에 있는 그 날짜여가지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네, 그래서 뭐 외우기 너무 쉬운데 아이들 예. 네, 제가 아빠! 이걸 3연타석으로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진짜 최근에. 저희 막내가 약간 예. 비염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잠깐 어디를 가야 되니까 좀 앞에 근데 요즘 그 병원에 가신 분들은 있겠지만 이렇게 아 뭐 딴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다 생명을 써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 간호사분께서 아 오셨으니까 예. 그 따님분에 그 써달라는데 기억이 안 났던 거예요. 셋째 따님. 네. 저도 외웁니다. 예, 저도 외워. 2012년 5월 15일 아닙니까? 저랑 생일이 같아요. 아, 제가 당신 걸 못 외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베텐러들도 기억을 할 거예요. 제가 저희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예, 2012년 그러니까 그 시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또 역사적인 사건, 맨체스터 시티의 40여 년 만에 우승 확정, 그 극적인 골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사건. 아구에로의 그 골로. 예, 그리고 저희가 영국 현지에 현지 중계를 갔는데, 저희는 썬더랜드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아, 맨시티의 그 경기가 아닌, 맨유 대 썬더랜드. 코리안 더비 예상을 하며 갔으나, 박지성, 지동원 모두 나오지 않은 그 경기. 근데 이제 저는 물어봤죠. 아니, 셋째가 곧 예정일이라는데, 출장 갈 거야? 응? 그랬더니, 가야지. 가야지.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아니 그 옆에 있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형수님? 그랬더니 아이 첫째 둘째 잘 났는데 인생은, 뭐. 인생은 다 혼자 가는 겁니다. 아, 첫째 둘째 에이, 다 혼자 났는데 뭐 큰일을 걸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프로정신 존중한다 였는데 날짜는 까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 그 아빠 세 번 드린 게 이제 그래서 막내야 제 둘째 셋째 같이 갔거든요. 예, 예. 집 혼자 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내야 너 생일이 언제냐 아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하려고 딱 했더니 아빠!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러면 둘째를 차라리 써놓으시면 된다고 둘째도 몰라요. 둘째가 아빠! 해서 예, 제가 야, 거의 뭐 시트콤에 나오는 예. 이제 간호사가 저를 얼마나 이상하게 쳐다보는 헬코스비 가족 예. 첫째는 기억하셨고 대체 기억하시고 요새는 예.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보니까 잘 못 외우시는 것 같더라. 이게 보니까 단축번호나. 형만 그래요. 예. 저 다음부터 혹시 그럴 일이 있으면, 셋째 생일은 생년월일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하세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고, 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랑 생일이 같고, 맨시티가 우승한 그날. 그때 아,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외우면 되겠구나. 예. 그럼 이걸 난 딴 사람한테 듣고 있지. 여러분, 맨시티가 그날 우승했어요. 예. 자, 아무튼. 내 사연이구나. 그러니까요. 박펠레 사연이었네. 자, 아무튼 현 여친이 인별그램에 자기 생일을 아이디로 해놨다. 그러면 이제 쉽게 외웠을 수도 있는데 예, 저희 퇴직한 장리원 아나운서도 예원 0714 예, 팔로워들한테 선물 산더미같이 받으려고 예, 본인 생일을 그 뒤에다가 해놨어요. 예, 잊지 말라고. 그렇죠. 맞아. 예, 영업이죠. 영업용. 네, 그러니까요. 예. 자, 아, 지혜도 그렇다고요? 아, 유지혜 씨도 그렇게 해놓는다. 알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생일 기억 못하면 섭섭하신가요? 아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 생일을 그렇게 별로 안 챙긴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방송위원은 생일 챙기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게 음력이라서, 예. 항상 계산을 해서 챙겨줘야 되니까. 아, 그래도 제가 지난해부터인가 그냥, 예. 그냥 바꿨습니다. 양력으로? 예. 그냥, 그 원래 있던 날을 그냥 양력으로 세버려요. 며칠이에요? 4월 22일이요. 0422. 네. 예. 박지성 선수도 요 근처가 생일인데 역시 음력이에요. 예. 예전엔 좀 많이 그랬는데, 아, 하도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원래 그대로 하니까 그게 하면 그냥, 아, 예, 그러는데 그냥 저희끼리, 저희 딱 식구들끼리는. 예. 590422라고 외우면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인데. 예. 590422. 예,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계속 쌓여있는 비참 문자들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9317님, 밤에 자전거를 타다 모자를 잃어버렸어요. 길을 되돌아가 보니 횡단보도에 떨어져 있던 제 모자를 커플들이 뻥뻥 차며 길을 건너가더군요. 덕분에 제 모자는 횡단보도를 건너 보도블럭까지 안착했고 지나가는 차들에게 밟히지는 않았습니다. 제 모자를 안전지대까지 옮겨준 그들은 착한 심성을 가진 분들이겠죠. 그래도 타이어 자국 나는 것보다는 발로 좀 뻥뻥 차서 왜 MT 가면은 비닐봉지에 바람 치운 다음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발로 차는 재밌어, 거 재밌어, 재밌어. 저희 베텐 MT에서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옮겨준 것이 아닌가. 가발이 아닌 게 어디냐라고 하신 분도 있고 버린 줄 알았을 것이다. 역시 커플이 문제다. 아 그러네요. 커플이 역시 문제네요. 예. 근데 모자가 뭘 닮았, 누굴 닮았을, 모자가 뭐지? 모자에 왜 사커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뭐 보이면 차게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게요. 그리고 사실 그 차도에 있는 것을 좀 치우려는 의미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아니면 그냥 이분을 차고 싶었는데
예, 모자라도 찾아 이러볼 수도 있고. 다음은요. 서펠레님. 입사 동기 5명 중 한 명이 동갑 여자입니다. 동기들끼리 탕비실에서 과자 먹다가 이상형 얘기가 나왔는데 그 애가 저랑 눈이 슬쩍 마주치고는 난 갸름한 사람이 좋아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몸집은 좀 커도 눈이 참 갸름하게 생겼는데 이제 다가가면 되는 거겠죠? 어, 이분 또 서펠레예요? 뭔지 이름이 서문성이신가요? 서문성. 예, 그럼 서펠레가 말이 되는데 아이디가 어쨌든 서펠레시고 동기 동갑 여자분에게 입사 동기 예, 이런 약간 그린라이트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요. 난 갸름한 사람이 좋아. 눈이 참 그래서 가름하군요. 예.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눈이 갸름하다는 거는 어쨌든 그 실눈캐 만화에서. 베디 스타일이죠. 저하고는 좀 스타일이 멀고. 어, 저, 아. 저가 실눈캐는 아니죠. 저는. 뭐가 아니에요? 약간 접눈캐인가? 접눈캐. 저는 접눈캐라고 봅니다. 실눈캐는 아니에요. 실눈캐는 전형적으로 눈을 이렇게 감았을 때 선이 확실히 이렇게 있어서 약간 선하지만 무서운 인상을 줘야 되거든요. 저는 접는 캐. 없는 캐라고 하신 분들은 차단해드립니다. 곱눈 캐 차단하고요. 개눈 캐 차단해드릴까요? 예. 개눈 캐.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실눈 캐가 되고 싶어요. 왜냐면 실눈 캐 멋있거든요. 예. 그래요. 자, 아무튼. 이분은 실눈 캐라는 건데. 다가가라고 할까요? 어떻게? 이분은? 그래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는 사람 아니에요? 제 눈 토크만 하고 그냥 넘어가네요, 이분은. 이분은 살아남았어요, 서펠레. 예. 자. 다음은요? 9443님.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벌써부터 기모를 꺼내 입었습니다. 올 겨울도 사람 대신 화려한 기모만 저를 감싸겠네요. 그래요. 뭐 하여튼 따뜻하게 잘 보내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비참 사연에 합당한가요? 예. 본인들이 월동 준비하는 거를 왜 저희가 알아야 됩니까? 예. 넘어가자라고 하신 분 있고 멀리 안 나간다고 하신 분 있고 요즘은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아, 그럼요. 예. 자, 슬리피의 By Your Side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접는 캐가 너무 시작합니다. 배성재 10,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9월의 마지막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휴 첫날. 자, 비참은 연휴를 가리지 않죠? 그럼요. 데이바이님. 아침마다 운세를 보는데 일주일째 옆자리 사수분이 제 행운의 색과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제 운명이란 뜻? 그래요. 왜요? 잠깐만요. 뭐 저랑 달라요? 페이지를 넘겨버렸네. 제가 여러분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아, 볼 게 없어 이러고 그냥 넘겨버렸는데 가만 있어봐. 아, 여기 있다. 자, 잘 넘겼다고 하신 분들 있고 아까 넘어가자라고 해서 저도 모르게 행운의 색과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난다라는 것 이거 근데 옷을 안 갈아입었다는 소린가요? 일주일째? 그러게요. 같은 색 옷만 계속 입는다. 넘기라고 의미 없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3204님. 학과 동기들이랑 라면 먹방 얘기를 하던 중에 여자 후배가 오빠는 라면 몇 개 먹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나중에 라면 먹으러 오라는 신호 준 거 맞죠? 선 세게 넘는 분이네요, 이거. 예. 라면 먹고 갈래요?로 잘못 알아들었다. 이거는 그냥 햄 최몇 장르잖아요. 라면 최소 몇 개 먹냐? 최대 몇 개 먹냐? 뭐 이런 건데. 그냥 쪄 보인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라면 기네스 기록 세울 것 같이 생겼나봐라고 하신 분도 있고, MSG 같이 생겨서 그렇다. 예. 맛잘알로 보여서 여러 가지 얘기들. 예. 푸드파이터 느낌. 자, 박문석이는 몇 개 되십니까, 라면? 아, 요즘은 그렇게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한참 먹을 때는 뭐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네 개까지도 먹어본 것 같은데 지금은 두 개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하나? 두 개 반 정도 저는 먹어본. 지금도요?
지금 먹을 수는 있죠. 아, 근데 이제 제가 손수 끓여 먹은 건 두 개 반 정도. 그밖에 안 먹었다고요? 예. 한참 먹을 때도? 그럼요. 왜냐면 밥도 말아 먹어야 되고. 두 개 반 끓이면 밥을 일단 두 공기 말 수 있잖아요. 밥을 얼마? 아, 밥을 두 공기를 만다? 예, 국물 양이 있는데. 두 공기를 만다, 거기다가? 그렇죠. 어차피 밥은 따로예요. 그리고 이제 두 개 반을 끓인 이유는 세 개는 좀. 그 정도 양이면 저 목장할 때 소들이 먹었던 양인데. 소들도 라면 먹나요? 양이요. 양이. 어, 양이. 아, 내가 염물처럼 먹은 것이다, 라면을. 자, 아무튼 그렇게 먹었었죠. 왜냐면 세 개를 끓이면 조금 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만족스럽게 마지막 반 개를 못 먹습니다. 어. 그래서 두 개 반 정도가 야, 그럼 디테일을 계산한다. 저는 꼬들꼬들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어. 꼬들꼬들하게 후루룩으로 면치기를 할 수 있는 양은 두 개 반이 맥시멈이다. 어. 예. 그리고 먹는 동안 국물이 약간 맛없게 쫄거나 식습니다. 그럼 밥을 말 때 조금 불쾌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모르시는군요. 그 라면을 살짝 덜 익었다 생각할 때 꺼내서 놔둬놓고 나중에 국물을 부어서 먹으면 돼요. 아, 그렇게 많이 하죠. 네. 예, 그렇게 하면 안 불어요. 예. 양이 많아도. 예, 근데 건강한 방식이잖아요, 또 그게. 아. 약간 따로 끓여가지고. 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좀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건 말이 안 돼요. 예. 밥을 두 공기를 말지 마요, 그러면. 건강한 걸 원하면. 제가 이 얘기 항상 할 때 마무리로 도망치는 사람인데, 첼지연, 장지연 의원은, 국물을 한 방울도 안 나는 걸 먹더라고요. 보통 라면을 막 먹고 났을 때 라면이 밑에 약간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한 모금으로 마셔버리거나 그냥 버리거나 하는 양인데 그걸 굳이 그 즉석밥을 돌려서 싹싹 그러니까 말아먹는 게 아니라 비벼 먹어요. 적셔 먹어요. 아. 네. 그때 이제 김태형 해설위원이 그걸 보면서 지연이는 참 많이 먹어 이렇게 앞에서 대놓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정말 그 해설톤으로 제가 대식가예요. 보여요. 대식가보다 보이던데 저는 괴식가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예. 자, 아무튼 어리둥절했는데 예. 제 거를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첼지언 항상 꺼냅니다. 갑자기 설거지를 싹 하셨네요. 예. 글로 넘어갔죠? 아, 그러니까요. 이게 프레임 전쟁. 프레임 전쟁. 예. 자, 다음은요. 자리마트님. 학원에서 필기하고 있는데 옆자리 여자애가 남자가 글씨를 왜 이렇게 예쁘게 써? 부럽다. 라고 하는데 돈 편지로 고백하면 100% 사귀겠죠. 일단 아이디가 비호감 자리마트 그렇죠. 예. 가장 이 학생들한테 그 깊이 되는 스타일 자리마트이고요.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중도에서 예. 메뚜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리마트이라는 분은 일단 남녀 모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그거 깔고 가는데 남자가 글씨를 왜 이렇게 예쁘게 써? 이거는 뭘까요? 글씨는 저도 예쁘게 써요. 방송 위원이 글씨 예쁘게 쓴다고요? 네. 귀엽죠, 저희 글씨 제가. 맨 정신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셀프로. 비꼰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너 글씨를 왜 이렇게 예쁘게 써? 네. 방송 위원한테 하듯이. 한석봉좌, 필기 셔틀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명필 나셨다. 그래요. 비교된다는 뜻이다. 뭐와? 글씨는 예쁜데 비교가 뭐가 될까요? 예. 자, 다음요. 라커의 희망님. 샤워할 때마다 노래를 크게 부르는데 식구 집 밖에 나오니까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제발 착착하세요.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쪽지를 이런 식으로 받으니 기분이 묘하게 괜찮네요. 아이디가 이미 노답이죠. 라커의 희망. 예. 라커의 희망은 문법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라커 노래 라커 본인은 같은데. 일단 이미 라커고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다. 예,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할 때 스스로 추임새를 붙이는 거는 노답이란 얘기입니다. 네. 보통 본인이 하는 것을 아이디로 쓰거나 닉으로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펌프질을 한다. 그리고 샤워할 때 분명히 노래를 했으면 막 이런 식의 노래를 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샴푸 어딨냐 비누는 어디를 또 닦아볼까. 정말 더러운 노래 부르시네요. 본인이 해본 적 있다? 아 이거 안 해요? 이런 거 하잖아요. 샤워 타령 해본 적 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지저분합니다. 이런지 까맣더라. 진짜 누가 저래요? 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조용히 하셨으면 좋겠고.
뮤지컬의 나라라고 하신 분 있고, 충격과 공포다라고 하신 분 있고, 타령달수. 예. 아무튼 그 샤워할 때마다 노래를 크게 부르신다고 하는데 이게 집 구조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은 다 들리거든요. 또 화장실이 윗집 아랫집이 잘 들려요. 들려요. 예. 아랫집에서 온 건지 뭐 밑에 밑에 집에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 네 진짜 그러긴 하겠네요. 뭐 위에서 막 빈 어디 강원성 의원 몇 층에 사시죠? 저 지금 7층에 삽니다. 12층? 7층. 7층. 예. 6층과 8층에 있는 분들 굉장히 뭔가 지금 서로 회의 중일 거예요. 그 노래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하신 분 있고 TMI죠 진짜. 아 밑에 그 박펠레 아저씨 또 손흥민 네 골랐다. 풍선 터졌다. 예. 벽 타고 3층까지 온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제발 작작하세요는 진짜 오랫동안 한 아, 참은 거죠. 1년 참은 이상 거죠.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그분 집에 와서 세레나데 부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갑자기 장르 변경해서 세레나데로. 예. 아 근데 샤워할 때 노래하는 분들이 많긴 많은가 보네요. 목욕탕이 워낙 울림이 좋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께 선물 드릴까요? 아 벌써 됐나요? 예. 차우차우님 하나 드릴까요? 차우차우. 네. 아, 차우누 씨 스타일 좋아요. 차우차우. 부삼, 아, 4315님. 그리고. 네. 또 한 분을. 예. 저도 노래 부를 뻔했어요, 지금. 어떤 분을 드릴까요? 어, 듣기 싫어. 무당개구리자 드릴까요? 5957님. 아,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오늘 하시죠. 근거 없는 비하 발언을 들었던 분들. 5957님과 4315님께 힐링 차원에서 저희가 선물 축구공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박문성 의원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클로징 하고 갈게요. 자, 가주세요. 해성재 10 9월 30일 수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B2B의 그리워하다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 시간이 많이 됐네. 축산 네, 얘기를 많이 들어봤다. 그냥 계시면은 뭐라도 그냥 있으라고? 네. 뭐야? 접는 게? 접는 게? 하나 둘 셋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위켄 게임 조합들 그러네요. 그때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었는데 먼저 가가지고. 그래 맞지 사진 잘 봤게. 그러니까. 아직 청소년도 아니지. 홈페이지 안 나와 있대요. 아 홈페이지 없어. 시간이 남으면 언젠가. 재밌어. 정글 진짜 잘했죠. 고맙습니다.